제가 이번에 해볼 레슨은 딱 자리만 봐도 뭔가 멋있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이 자리만 봐도 어떤 샷을 할지가 너무 기대되는데 근데 어쩌다가 우리 이렇게 힘든 곳으로 오게 됐나요? 제가 또 이번에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기서 이 나무 밑에 로우샷을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저 앞에 벙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낮게 쳐서 저 벙커 위를 넘겨서 핀에 붙이나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치는 거 딱 보시면 아 저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구나 이런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가 걸리는 상황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항상 클럽을 조금 서 있는 클럽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서 있는 클럽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 내가 저거 부담 없이 그냥 낮게 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 정현 프로님 말씀은 클럽을 한 클럽 더 긴 클럽을 잡고 나서 좀 너무 이 낮게 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이 클럽만으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마음의 심적 부담감을 덜으셔야 편안한 스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레슨 팁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뜨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공이 가운데, 왼쪽 이런 포지션보다는 확실히 오른쪽으로 좀 와주는 게 훨씬 클럽이 서기가 좋거든요. 이 클럽 자체가 이렇게 서게 되면은 공의 각도가 훨씬 앞으로 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놓게 되면 일단 각도만 봐도 공이 하늘로 솟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공이 가운데보다 오른쪽으로 온다입니다. 자, 그리고 헤드는 이게 일자로 놨다가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요. 그대로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세워주는 느낌, 절대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세워주는 느낌으로 딱 잡으신 다음에 그립을 잡고 공을 칠 때요. 손목이 움직이게 되면 코킹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공을 찍어 치게 돼요. 그러지 말고 낮게 낮게 다니기 위해서 코킹을 전혀 해주지 않고 스윙을 작게 듭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프 스윙 정도만 해주면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